JP모건에서 2024년 전망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. 오늘은 그 보고서의 내용 중 몇 가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미국 경기입니다. JP모건 전망에 의하면요, 경기 연착륙에 대한 것은 이제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. 물론 미국이 잘 버틸 것이지만 다만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다각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리고 덧붙여서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확고할 것이고 잘 유지될 것이다 라고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그 다음 중요한 테마 몇 가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.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대표적인 섹터를 살펴보면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. 첫 번째, 전기차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이 추워서 난리가 났어요. 전기차가 이 추움을 버티질 못하고 너무 약한 거죠. 그래서 그리고 또 리콜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, 관련해서 법이 깐깐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. 첫 번째는 자율주행의 위험과 오용에 대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으며 독점금지법 소송 관련해서 줄줄이 기업이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면서 메가캡 주식에 대해서 다소 좋다고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핫했던 비만 치료제가 지금 피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.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약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. 앞으로 대중화되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이 심각해지면서 약값이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인 GLP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 한 가지로 압축을 하면 뇌 경로를 통제해서 밥맛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해요. 말만 들어도 약간 울렁거릴 수 있는데요. 그 부작용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약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좋은 측면으로 바라본 섹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?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. 2030년까지 반도체를 훨씬 필요로 하는 분야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결과를 도출했고요. 그로 인해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많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티아를 이용해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